안녕하세요. 윤지영 세무사입니다. 저와 금융자산과 세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가시는데요. 이번 시간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합소득세, 그죠? 개인 투자자는 종합소득세, 양도세, 증권 거래세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관련된 절세,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용어가 너무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지 남이 해주는 포트폴리오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짜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나하나 다시 이제 소득세 특징 관련된 거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융상품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 영상을 어떻게 올리고 싶냐라고 했을 때 투자자들 위해서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직업자인 금융기관이라든가 법인이나 개인, 원천징수 의무자들, 그리고 신고자들, 금융 컨설턴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하나 올리겠다는 저의 각오를 한 번 더 다지고요. 일단 여러분, 얘 이름이 뭐라고요? 금세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아이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들어갔을 때 일단 개인과 법인, 관련돼서 이거에 관련된 설명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 보시면 그죠? 기초라고 해가지고 개인 세금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 그리고 소득 종류가 어떻게 나눠지는 거 요거는 다른 영상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게 가서 한 번 더 듣고 오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지금 저희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저희는 개인 투자자도 있고 법인 투자자도 있지만 그죠? 개인 먼저 하고요. 그 중에서 금융소득과 세금 중에서 보유, 그죠? 보유하셨을 때 이자, 배당, 연금, 퇴직, 기타 소득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합쳐서 여러분 종합소득세로 여러분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소득세 특징에 대해서 먼저 더 알아가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생소하시다 보니까 자꾸 들어야죠. 그지? 듣고 나면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순간 갔을 때, 아! 라고 하시면서 전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 개인과 법인은요, 소득을 구분하는 게 다르다고 했죠. 그죠? 법인은 그냥 법인 소득으로 하지만 개인은, 그죠?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고 소득의 원천, 벌어들이는 원천도 많더라. 그래서 개인의 소득은 일단 8가지로 나눠놨어요. 자, 이런 금융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는 거죠? 이자 배당, 그죠?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양도, 퇴직으로 해서 일단 8개로 나눠놨어요. 근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 했더니 법인한테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 그죠? 그 개인한테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에 있어서 국가가 생각할 때 개인은 아무래도 세금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는 게 조금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하는 사람 누구요? 지급하는 사람, 그 개인한테 소득, 이런 8가지 소득 중에서 뭐는 빼고 양도소득은 빼고요. 양도소득을 빼고 지급하는 사람이 그 받는 사람의 그죠? 소득 중에서 세금을 떼서 지급하는 자가 국가한테 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만들어놨죠. 그게 무슨 제도다? 원천징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일용근로자 분들은 그죠? 내가 일용근로를 하고 소득을 받아요. 받을 때 그죠? 국가가 정해놓은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서 떼고 받아요. 떼고 받아요. 그러면 그 뗀 거는 그 지급하는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고 그죠?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한테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일용근로자분들은 세금을 떼고 받고 그죠? 그 세금을 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은 국가한테 납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에 대해서 내가 다음 연도 5월달 가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더라. 그죠? 그래서 원천징수로 가세가 종결되더라.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를 분리가세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받을 때 원천적으로 세금을 떼고 그 세금만 내면 끝.
가세 종료,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요, 일용직 근로소득을, 그죠? 분리과세 되었다,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리과세 되지 않으면,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1년 동안 모아서, 그죠? 다음 연도 5월 달이나 6월 달에 국가하고 정산하는 학정 신고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영상에서 열심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분리과세. 그죠? 아, 그러면 개인한테는 떼고 원천징수하고 끝나는구나. 그런 소득이 있구나.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자, 1년 동안 벌어들인 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8가지 중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인 게 아니에요. 그죠? 퇴직소득요. 퇴직소득 보면 내가 10년, 5년 동안, 그죠? 근무를 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 받는 거, 그걸 퇴직소득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올해 벌어들인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내 퇴직금이 모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양도소득요. 부동산 관련해서 그죠?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러분 적어도 시세 차익이 올라가야 되자는 거죠. 그죠? 올라가는 걸 기다렸다가 여러분이 그죠? 아, 이때라고 생각해서 올해라고 생각해서 팔았어요. 그때 양도소득이 생기고 양도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긴 시간 동안 기다린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벌어들였다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해서 양도와 퇴직은 이 8개 중에서 분류, 따로 분류를 해서 가세 구조가 다르게, 그죠? 그들만의 특징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른 소득,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합친다? 안 합쳐요. 퇴직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다? 안 합쳐요. 그죠? 그러면 근로와 퇴직소득도 합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양도와 퇴직은 따로 분류해서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요, 이자 배당. 그죠? 그리고 이자 배당은요, 무조건 1년 동안에 합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이자 배당. 합쳐서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1원이라도 더 받으면 일단은 여러분이 종합과세 되는구나, 이걸 합산단, 그죠? 합산. 이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합산. 다 더해서 계산하겠다는, 그죠? 다 더해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자 배당 합쳐서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이제 모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근로 연금 기타가 있으면 합산을 해서, 그죠? 1년 동안에 합산을 해서 다음 연도 5월이나 6월 달에 여러분이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소득들도 받을 때 원천 징수 당해요. 그죠? 그거는 뭐다? 다음 연도에 여러분이 정산할 때 기납부세, 그죠? 내가 이미 내놓은 세금이기 때문에 내야 될 세금에서 국가랑 나랑 정한 금액 있잖아요. 거기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여러분이 5월 달에 추가 납부 또는 뭐다 환급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합산되는 게 무서운 게 왜 무서울까요? 그죠? 그냥 도하는 거 아니야? 도하면 되는데. 그죠? 왜 무서우냐면 세율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세율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6%에서 42%까지 어떻게 해요? 커져요. 세율이 커져요. 그쵸? 어떻게?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커져요. 그러면 많이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렇게 합산되는 금액이 많아지면 높은 세율을 부담해서 내가 많이 세금을, 그쵸? 이제 내게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죠?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이자 배당 관련해서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합산되니까 2천만 초과되지 않으면 분리과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천만 초과되지 않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2천만 초과된다면 그래도 뭐다? 이제 합산되는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게 절세예요.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이 보시는데 자, 소득세율인데 요거는 8,800, 요거는 8,800 표가 좀 잘못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세율을 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 관련해서 소득 관련해서 세금을 할 때는 이렇게 세율이 정해져 이 세율은 그죠? 이건 소득세율이고요.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그죠? 지방에 내는 거
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2%를 할까요? 42%라라고 하면 4.2%를 항상 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6.2%를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항상 지방소득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세금 이게 소득이 많아지면 높은 세금 그죠? 높은 세금이니까 내가 조심해야겠구나까지는 아시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하시다 보면 한계 세율이라는 거를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 절세를 위해서 어떤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 지금 부과되고 있으시는 한계 세율은 뭔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계 세율이 뭐지? 그죠? 이게 여러분이 이 포트폴리오 짜는데 중요한 의미니까요.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일정한 소득이 있고, 내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자, 소득이 더 증가됐을 때, 증가될 때, 그 증가된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급여가 1억이다. 그죠? 1억이다. 총급여 1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 어떤 세율, 몇 프로예요? 그죠? 그러면 요 35%에 여러분은 이제 세율을 적용받는 건데 여러분 자 여기 제가 요 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 내가 1억이다? 아 그럼 35% 구간이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다면 1억에 대해서 그냥 35%를 국가가 다 가져가는 거냐? 그렇죠? 여러분 35%도 아니죠? 35%에서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38.5%인데 그러면 1억에 대해서 38.5%를 다 그걸 곱해가지고 그 금액을 다 가져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초과 누진세,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만 그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1억이다라고 하면 요 구간이네. 그렇죠? 그러면 1억에서 35% 또는 38.5%, 38.5%를 구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이 세율 구간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1억 곱하기 어떻게요? 35% 곱하고 여러분 이제 요거를 누진 공제잖아요. 그죠? 요 금액에다가, 그죠? 1,490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 금액이 나올 거고요. 제가 요 금액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다? 1.1%. 그죠? 10%. 10%니까, 여러분 1.1을 곱해주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세금이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두서없어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요거 보시고 처음에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내가 1억이다? 그럼 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구간이면 어떻게 계산한다? 1억에서 35%를 곱하고, 그렇죠? 거기에서, 여러분, 누진 공제. 빼주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 1,490만 원을 빼줘요. 그렇죠? 1,490만 원을 빼주면 이게 여러분 뭐가 되냐면 이제 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소득세를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라 했잖아요. 그럼 이 나오는 금액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곱하기 1.1을 한 거. 1.1. 그렇죠? 1.1을 곱해주면 그게 나의 최종적인 그죠? 세금 부담하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급여가 1억이었는데 내가 요번에, 그죠? 요거 2천만 초과되는 금융소득이 만약에 3천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죠? 이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이때 나의 지금 현재는 한계세율은 35%고, 그죠? 만약에 더해졌을 때도 여기 뭐다 35% 구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한계세율은 어떻게 된다? 35%. 그러면 내가 급여가 만약에, 그죠? 1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나의 한계세율은 6%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6%인지, 15%인지, 24%인지, 그죠? 아니면 42%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절세하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세율, 그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더해진다면 어떤 세율이 적용받느냐? 그죠? 여기서 더해진다면, 여기서 뭐 여러분, 3억까지는, 그죠? 38%, 3억 이상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3억까지는 여러분은 한계 세율은 35%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자 배당 관련해서는요. 원천 징수를 당해요. 그치? 원천 징수에서 국가한테 많은 부분이 지금 뭐더 국가 금고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5월 달에 그치? 2천만 원이 초과돼서 금융소득 관련해서 종합과세에 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천 징수 할 때도 많이 냈는데 5월 달에 또 정산했을 때 또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자, 금융소득이요. 종합과세 되는 경우예요. 그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니까 일단 5월 달에 신고는 하셔야 돼요. 근데 금융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 세액보다 추가되는 세금이 없는 경우, 내가 이미 금융소득을 받을 때 원천 징수를 했고, 그죠? 그래서 국가한테 내놓은 금액이 있고, 지금 5월 달에 정산해가지고, 굳이 추가되는 금액이 없는 한계되는 소득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러면 금융소득만 아마 7,200만 원 가지고 계신다면, 원천 징수한 걸로 여러분 하고, 5월 달에 정산하더라도, 5월 달에서 정산하는 거에 있어서 더 추가 납부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웃는 게 아니고 조심하라는 의미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추가 납부, 철림 씨 7,200까지는 추가 납부 없고 그냥 원천 징수한 걸로 끝난다고 했는데, 나왜 추가 납부가 나오지? 그러면 일단 의심해야 될 게, 원천 징수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천 징수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또는 외국 납부세액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외국 납부세액 때문에 여러분이, 그죠? 추가 납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외국 납부 영수증을 여러분 제출을 하고 그걸 갖다 외국 납부 세액에서 공제를 받는다면 또이 또한 여러분이 추가 납부할 금액을 얻겠구나라는 거고 자 참고로 하나 해보시면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어요 그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겠죠 합쳐요 그렇죠 합쳤을 때 7,200까지는요 다른 소득에서는 여러분 합침으로 인해서 소득이 나올 수가 있는데 금융소득에 한해서는 원천징수보다 더 납부할 것은 없더라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 2018년도에 여러분이 이제 소득을 하시다 보면요 이제 소득 관련해서 세금을 보다 보면 요즘에 좀 무서운 게 뭐냐면 건강보험료예요 그렇죠? 세금을 내는 것보다 사실 건강보험료 증가되는 게더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요게 1년 동안 정산되는 금액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 요번에 소득이 커버리면 크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정산 금액이 커져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바뀐 게 뭐냐면 2018년 7월부터 3,400, 그죠? 3,400만 원을 초과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나는 이제 배우자인데 배우자한테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는 피부양자로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죠? 금융소득이 생겼어요. 금융소득이 생겨서요. 그러면 그 금융소득 얼마? 3,400이 초과되면요. 이제 더 이상은 뭐죠? 피부양자가 아닌 그렇죠? 지역 가입자라서 여러분이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금융소득이 만약에 그 해만 있었으면 그 해. 그죠? 근데 만약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일단은 이제 보수, 월급 외에 다른 소득으로 3,400이 초과돼 버리면 그죠?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담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자, 이거 관련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근로소득이 있어요. 근데 사업도 해요. 그죠? 그럼 근로소득 하면서 급여 받으면서, 그치? 건강보험료 내셨겠죠? 그죠? 직장 가입자라서. 그런데 사업소득에서 이번에 대박이 난 거예요. 그죠? 대박이 나가지고 한뭐 9천 정도 벌었어요. 그죠? 그러면 3,400보다, 그죠? 많은 거,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돼서 여러분 집으로 부가 고지서가 나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3,400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투자를 해요. 투자를 했을 때, 이자 배당 관련해서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있으신 게 뭐예요? 수익률. 그치? 수익률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수익률을 봤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수익률이 3%, 어떤 아이는 수익률이 5%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알겠어요? 5%가 당연히 좋지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소득이 국가가 비과세해 줄, 세금을 비과세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5% 있는 아이는 여러분 비과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세후 세금 떼고 봤을 때는 이 5%짜리의 수익률이 3% 비과세되는 요 수익률보다 형편없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더 못한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률 딱 보시면 뭐지? 이 수익률이 세전 수익률이야? 세후 수익률이야? 그렇죠?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률 보면 세전 이냐, 세우냐, 그리고 여러분들 증권 수수료 같은 것도 여러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내 주머니에 들어오려면 세금 내고 그리고 비용 빼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 또한 여러분이 그렇죠? 무시할 수는 없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금융소득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금융소득에서 이자 배당 관련 상품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어떤 거 예를 들어가지고 채권의 매매 차익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어떻게 하겠다? 가세하지 않겠어? 라고 해서 열거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가세로 안 보겠다는 거 있고요. 이건데 어떤 경우는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그죠? 뭐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기간 같은 걸 정해서 여러분이 비과세 그 기간 동안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세 제외 빼고 그죠? 비과세 빼고 가세 되는 것 중에서 여러분 제가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2천만 초과되는 거냐 이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금융소득의 가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럼 하나의 예를 보면 세전 수익률이 3%예요. 여러분 3%. 3%인데 비과세라고 하면 그대로 뭐다? 3%이겠죠. 그죠? 3%인데 만약에 얘가 무조건 물리과세라고 해서 9%를 적용받는다면 세후에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2.7%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그나마 2천만 원 이하이면 여러분 분리과세 되잖아요. 그러면 14% 그래서 1.4% 돼서 15.4%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 세후 순위를 2.54% 정도 돼요. 근데 내가 다른 소득이 많아. 그죠? 다른 소득이 많아. 아니면 금융소득이 많아요. 그래서 나의 한계세율, 그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했더니 41.8%, 그죠? 41.8%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 2천만 초과돼서 일단은 세전 수익률은 3%인데, 나의 한계세율 있잖아요. 아까 배우셨죠? 나는, 그죠? 한 38%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41.8%. 그럼 1원을 더 더해져가지고 만약에 내가 소득을 벌게 되면 나는 41.8%를 더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때 한계 세율이 이 정도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에랭 그저 꼴랑 어떻게 1.75%. 그러면 3% 생각했다가 1.75%. 여러분이 투자 의사 결정하실 때 이것도 여러분이 세금하고 그죠? 증권 수수료 같은 경우도 꼭 간과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좀 조심해야 될 게 금융상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돼요. 취득했어요. 그럼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취득을 하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취득을 하는데 그 돈 어디서 났어? 라는 거예요. 그죠? 돈이 어디서 났지? 그러면 신고된 소득이 있어? 없어. 그죠? 그럼 누군가한테 받은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증여세로 여러분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을 때, 그죠? 받았을 때, 여러분이 어떤 걸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지 그 상품을 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벌었어? 어떻게 얻었어? 그죠? 그 관련해서 여러분이 자금 출처 소명해야 되더라라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금융소득이 증가되면 세금 증가될 뿐만 아니라 항상 염두에 되는 게 건강보험료 증가까지도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금 출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번 시간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건데 자 그럼 자금 출처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 말했을 때 자녀 있잖아요.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거기서 예금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계좌를 통해서 금융상품을 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서 그렇죠?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그 계좌의 이름, 그렇죠? 명의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걸로 추정해요. 그렇다면 내 자녀의 통장에 그죠? 이제 예금 금액이 있거나 내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해서 상품을 샀어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그 계좌에 자녀의 그죠? 소득이 있어서 그걸 살 만한 능력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럼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면 뭐 하겠다?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죠? 그래서 자산의 여러분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연령, 그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서 자기 스스로 그죠? 취득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 소명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벌어서 이거 산 거예요? 소명해 주세요. 소명 못하면 그러면 증여로 보겠어요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녀 통장에 있다가 그 자녀 통장에서 돈을 빼서
만약에 부동산 같은 걸 사게 되면 당연히 그 예금은 뭐다? 증여가 되겠죠. 그럼 예를 어떨 땐 증여가 아니야? 이럴 수 있죠. 아니 나는 자녀의 명의만 불렸을 뿐이지 꼭 내가 그 자녀한테 이 돈을 준 게 아니야 라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녀 명의의 계좌에 가 있고 그 계좌에서 이 이자나 배당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 이자나 배당을 명의자인 자녀 이름으로 소득세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부모, 그죠? 실질 소유자의 명의로 이 이자와 배당을, 그죠? 신고를 했다면, 이거는 차명이구나, 그죠? 그럼 자녀께 아니야 라고 될 수 있지만, 이렇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증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증여 나중에 뭐 생각하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자녀의 미래의 소득을 만들어줄 목적이나 그죠? 재산 취득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 명의로 금융자산을 가입할 때는 뜨뜻하게 어떻게 하겠다? 증여 관련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셔가지고 내가 준 거 맞아요 라고 여러분이 증거, 증명을 해놓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증여세도 그죠? 언제 내야 되잖아요. 그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사실 자녀는 증여세 낼 여력도 없으면 여러분이 증여세까지 합쳐가지고 내가 준 거예요 라고 신고 납부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10년 단위로 자녀한테 그죠? 성년자일 경우에는 5천만 원, 미성일 때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낸다라는 거 한번 보실 거예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 절세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런 절세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교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이 따라와 주셔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제가 절세 방향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제시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녀한테 증여, 그치? 자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증여세는 증여하자, 금융소득 수익금 수기를 연도별로 분산하자, 주식형 편들 투자하자, 배당락 전에 매도 전략은 어떻게 할까? 그죠? 그리고 제2종 단기 채권 등, 그죠? 무이자 채권을 어떻게 활용하지? 그리고 비과세 배우자, 비과세 금융상품 뭐예요? 무조건 분리과세는 어떻게 해요? 과세 이연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는 이제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